우리나라 도자기 생산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양구백자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을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양구백자의 새로운 발전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전영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생산지로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목받던 곳이 바로 양구 방산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왕실 분원에서 생산되던 백자 원료의 주요 공급처 가운데 하나가 양구 지역이었습니다. 양구자기가 주목받는 것은 독이나 자기를 만드는 공납자기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상납되는 진상자기였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양구 백토로 만들어진 양구 백자는 조선의 최상품의 경질 백자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0년 백자의 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양구 백토와 자기의 현대적 가치를 높이고 명품화를 위해서는 잘 보존된 환경과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양구 백토를 광물 자원이 아닌 양구군의 역사적 가치로 평가하는 유무형 가치로 고찰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양구군 지역의 그 생태적 가치와 양구백토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잘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구백자의 우수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마터에 대한 발굴과 지표 조사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선백자의 시작이 된 양구백자의 역사와 전통, 가치가 재조명됐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